일단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본인이 다 들고 뛰어야 된다는 거. 가정이고 일이고 몸뚱아리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상담하러 이거 문의하러 올 새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집은 가정은 당연히 가족이니까 챙겨야 된다면은 거기에 나가서 가족이라는 것도 시집도 있을 거고 시집에 또 남편에 또 형제간들도 있을 거고 친정도 마찬가지고 다 챙겨야 된다는 거 네네. 자기가 이유는 어쨌든 하나 그렇게 챙기고 살았어요. 보살이니까 덕도 없다. 덕도 없어요? 너가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안 네. 하면은 나쁜 년이고. 네, 맞아요. 물어, 뭐가 궁금해? 저희 이제 그 회사가 좀안 돼서 혹시 저희가 언제까지 회사,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오래 다녔거든요. 20년 넘게. 근데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까지? 같이 같은 회사 다니는 거야? 남편도? 거기서 만난 거야? 동생놈, 동생이잖아. 네네네네네네네 네. 자기가 꼬셨어? 그놈이 꼬셨어. 그 놈이 꼬셨죠? 아, 왜 넘어갔어, 바보야.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이제 남편은 무슨 띠? 몇 살? 지금 80년 닭띠? 잔나비 띠요. 아, 경신생. 네네 차기는? 저는 그냥 막시 아니, 수는 17년 뱀띠요. 네 살? 세 살? 네. 후회 안 하지? 그러면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네. 남편이지만 고추 달린 여자 맞아요. 급행이 낫겠다. 맞아요. 착해요. 착하고 잘해주고. 착하고 근데 남편 생일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남편 이름으로 차나 집이나 뭐 부동산 같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돈이 없다. 그리고 거기 집안 자체가 네, 남편은 승씨가 뭐야? 조가요. 조씨. 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집안이고 그건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풍파가 많은 거야. 사건 사고도 많고 일도 많고. 남편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마저 지한테 연상으로 갔으니까 가능한 거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자기하고 동갑이면은 결혼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겠지. 설사 결혼이 이루어졌으면 많은 풍파나 그걸 위해서 금방 깨지는 행복이지. 남편이요? 갖지 말아야 될게 너무 많아. 나하고 좀 비슷한 거지. 근데 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운이 좀 눌린 거지. 제가 다 그냥 이해해요. 엄청 강하거든. 제가요? 그 그래도 그래. 여잔데. 그리고 뭘 나한테 물어? 가장 큰 거는 본인 느낌이나 이런 거 있잖아. 정확해. 사람 보는 일. 그것도 정확하고 그리고 뭐 직장 일을 하니까 뭐 계약도 뭐 회사 간의 계약 같은 거나 뭐 일도 따야 될 것이고 뭐도 해야 되잖아. 그것도 벌써 될지 안 될지 벌써 본인이 느껴. 아주 막 로비도 엄청나게 하고 뭐 했는데도 그냥 저건 안될것 같아. 자네 생각에. 그럼 진짜 그거 안 돼.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대충 해도 아 이건 짭짤하게 돈이 되고 내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다고 그건 또 돼. 그건 맞아요. 뭐냐면은 내 입을 통해서 내 신과 모진 신령님들의 말씀을 전할 뿐이거든 나는. 근데 그런 기능 같은 게 본인이 예지몽 이런 것부터 꿈부터 해가지고 예견하는 게 굉장히 탁월해. 그래서 신이 있는 거야. 몸주신이 굉장히 강해. 요쪽에는 선녀가 있고 요쪽엔 대범한 대감이랑 장군이 있고 이런 곳을 몇번 와봤어? 작년에 두번 갔고요. 올해 그래서 그런가 무슨 떡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 보면은 뭐좀 정성 좀 들였나 보다 그래도 처음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좀 하세요. 시어머님. 그 덕은 있어. 네, 시어머님 항상 하세요.
똥 냄새가 나. 그거는 최근에 한지 얼마 안된것 같아. 아, 네네. 시어머니께서. 근데 시어머니가 비는 정석하고 이제 자기가 비는 정석이 필요한 게, 왜냐면 물론 부모님이 빌어주는 건 손주까지 가지. 근데 자기도 엄마라는 거. 아내이고 엄마라는 거. 자네 정성도 필요해. 네네. 물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아기는 셋이나 났는데 애들이 셋 다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셋이나 났어? 네네. 그래, 대한민국이 부흥을 하는구나. 아, 다섯 낳고 싶었어요. 근데 셋 나니까 마흔이 넘어가니까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못 봐주시겠다. 이제는 어렵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셋만 낳는데 뭐 이제 정말 애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치. 이제 또 경기도 안 좋아지고. 몇 살 몇 살 몇 살이야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한 해 지나가니까 11살, 8살, 6살 이렇게 됐어요. 11살, 8살, 6살? 네네. 11살짜리는 천에 없이 큰 딸로를 살 거고. 네. 8살? 네. 그것은 언니도 필요 없을 것이고 엄마 아빠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막내가 아들? 네, 네. 그건 복둥이다. 정말 잘 났다. 네, 네. 저랑 궁합이 딱이에요. 잘 키워. 그놈은 막내는 뭐 좀 한 자리에 할 거야. 잘 키워. 감사합니다. 그리고 걔는 어디다 팔아놨나 보다.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데다가 팔아놨는지 어쨌든지 아이가 이름이 올려진 걸로 나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시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봐. 이름이 올려져 있어. 그래서 셋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회사가 지금 휘청휘청 하는 게 보이거든요. 금년에는 네. 자기 생일이 언제? 음력으로 3월 1일이야. 그러니까 금년에는 나가는 삼대잖아 자기가. 네네. 후반기쯤에는 한번 결단을 한번 내려. 후반기에요? 후반기. 그리고 거래선들도 많이 알잖아. 모르긴 몰라도 그 회사의 실무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본인이 하지 않아? 네. 거의 다 위아래 거 다 본인이 챙기지 않아? 네. 금년에 후반기에는, 후반기라고 하는 건 6월쯤, 네. 음력 6월부터는 네네. 모험 좀 한번 걸어. 아, 모험을 걸어도 될까요? 모험 걸라는 거는 그 회사에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 자기 이름으로 뭐 좀 해봐. 제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지금에 있는 회사에 물론 거기하고 이제 대표라는 분들이 계시고 사장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하고 인연 줄이 어떻게 보면 바뀌는 형국이니까 인연이 끊긴다 보여질 거고. 네네. 본인이로 몇 분이 계신 거야? 두 분이요. 그네들하고 아마 인연이 다 바뀔걸? 인연이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문서를 잡는 격이니까 네네. 해야지. 지금 하는 일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일? 아니지, 지금 하는 일. 지금 하는 일? 왜냐하면은 지금 거기 있는 대표 사장 그런 사람들도 그분들도 그분들도 뭐 그런 계통이 좀 오래 있었게 인맥 같은 게 많이 있겠지만 네. 자네를 더 거래선에서는 더 많이 위하거든. 존중하거든. 네. 자기를. 그런 인맥들을 활용해서 네. 뭐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 가지고 하나 내기를, 뭐 사업자 하나 내기를. 이름만이라도 거르라는 거죠? 그렇지. 무조건 해. 제가 재작년에 너무 답답해서요. 투잡, 쓰리잡을 막 했어요. 그럼 뭐해?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무슨 일을 해볼까 막 해서. 재작년이면 자기 삼재 들어올 때잖아. 네네, 맞아요. 뭐가 돼? 악삼재로 치고 들어왔었는데. 일은 죽도록 했는데 남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버는 족족이 현금 같은 게 돈 들어오는 대로 들고, 물론 아이들 케어하고 뭐 먹고 살고 뭐 친정이다 시집이다 뭐 케어해야 되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 건 있겠는데 부동산이나 땅에다 묻어야 돼 자기는. 그렇지 않고선 현금 들고 있으면 꼴랑꼴랑 없어. 모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즉시 즉시 뭐뭐
상가라든가 뭐 하다못해 오피스텔이라도 오피스텔은 뭐 1가구 2주택 그런 걸로 안 들어갔잖아. 뭐 그런 거 빚도 재산이야. 빚도 능력이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묻으라고 권해주고 싶어. 제가 상가가 계속 있다가 한 개는 이제 처분을 하고 뭐가 홀렸는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저기 지방에 있는 게 하나는 잘 있었어요. 샀는데 하나는 그래 맞다 자기 하나는 잘 샀는데 하나는 미친 짓 했다. 네, 그 지방에 있는 게안 빠져서 지금 지방이면 어디야? 저기 얘기해도 되나요? 지역 얘기하는 건 관계없어. 경북 김천? 김천이요. 네, 혁신도시. 아니 그게 혁신도시 뭐 그쵸 그런 게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국가 주요 기관들이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오피스텔? 빌라? 상가요. 상가? 아예 오피스텔이나 그런 거면 모르지만 상가는 좀 잘못된 거다. 그걸 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이름으로 산 거지. 다 공동명이에요. 남편하고? 네.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근데 시댁에서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그거를 시어머니가 우리네 같은 데 찾아내면서 내가 떡냄새가 날 정도면은 당신 아들 분명히 물어봤을 거고, 며느리 분명히 물어봤을 거고, 손주놈들 분명히 물어봤을 거야. 안 되지. 없는 사람은 없을 수밖에 없어, 타고남에. 근데 굳이 그거를 공동명의로 해갖고 간다는 건 기존에 있던 게더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걸 아시니까는 공동명의를 하신 건가 본데, 아니지. 없는 건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네 둘은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왜그 막둥이가 부부의 금수를 딱 붙여놨거든. 어떤 자식은 나와서 부부를 멀리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막둥이 놈이 이름도 크게 될 거지만 둘 사이를 더 붙여놨기 때문에 강력한 어떻게 보면 접착제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괜히는 괜한 걱정이지. 당신 아들은 그냥 아들일 뿐인데 제가 제복이나 제복 인복 다 없어. 그냥 착한 것밖에 없어. 착하고 성실하고 근데 성실도 안 해. 게으르기도 해. 엄청 게을러. 잘 씻니? 씻는 건잘 씻어? 아 더러워 죽겠어. 잘 씻기는 아마 아들 씻기는 게더 쉬울 거다. 아까워하죠. 다 모든 거좀 약간 아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남자고 자기가 그 저기 나이 어린 남자가 저기 뭐야 그게 여자야. 저랑 바뀌었군요. 이름을 갖다가 가급적 혹여라도 또 사업자를 만약에 내면 절대로 그러지 마라.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내. 그래서 사업자를 다 바꿨었는데 다 공동명의. 장관 금년 상반 후반기에는 도전을 해봐. 무조건 될 거니까 괜찮아. 후반기에는요. 그 상가는 그냥 어떡할까요? 글쎄 그 빚은 잔뜩인데. 남편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 시어머니가 우리 애네 같은 데 다니면 거기 좀 가서 좀뭐좀뭐좀 처방 좀 해놓으면은 매매를 할 거잖아. 근데 매매 운이 지금 뜨지는 않거든. 근데 지금 매매를 하려면은 손해보고 많이 싸게 하면은 매매는 되겠지. 그거 하자고 빚 끌어 댕겨서 산건 아니잖아. 맞아요. 조금이라도 나았고 뭐 재미라도 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천상 5월, 6월 소리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좀 들고 있어. 그래서 당분간은 바로 안 돼. 공실이에요, 계속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따가 이거 촬영 끝나고 내가 간단하게 비법을 알려줄 테니까 언제 거기 갔다 오라고도 하기도 그렇다 또 김천이면. 남편이 지금 주말 부부라 거기 응? 가 아, 거기 가 있어? 있어요. 예. 네. 지사가 거기 있어. 그럼 그런 거 시킨 거는 잘 하려나? 제가 해야죠. 뭔가 처방이 좀 필요해. 그래야 매매가 되든 뭐 누가 뭐 임대라도 하든 요새 너무 그 없잖아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거긴 비방이 좀 필요하다 소리 나오고 매매까지 하려면 5, 6월은 되려야 될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본인의 나가는 운세가 3대이기도 하지만 운세가 상반기까지는 좀 많이 고력이 있을 건데 후반기부터는 괜찮아. 그래서 해보라 그러는 거야. 또? 그러면은 회사는 좀 오래 다닐까요? 회사는 오래 다니는 게 아니라 네 거를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이제는 그 지금의 그 사장 모시는 사장하고 빠이빠이 하고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걸고 일을 시작해야지. 그 운이 들어와. 이럴 때안 잡으면 너 힘들어.
제가 제 사업자 내고 해서 나이 먹어서까지 벌어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돈 떨어진 적이 있니? 앞으로 가면서 48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수직 상승을 하게 될 거라면. 지금 토끼 뛰니까 이제 여섯, 일곱 되는 거 아니요, 아니야? 저 여섯 되는 밴드요. 앞에, 아, 그러면은 45. 작년보다 금년이 나을 거야. 금년보다 내년이 나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부터는 수직 상승을 아마 치고 올라갈 거야. 그러려면은 도약 과정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도약 과정이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사업자 내고 해. 직원들이 막 복역도 있고 막 이런 게 저는 다 보이는데. 다 느껴지지? 예, 그래서 제가 CTV 확인하면 정말 맞는 거예요. 다 훔쳐가고 막. 근데 그런 거를 또 대표님한테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대표라는 분이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그 회사에 그게 다 됐어. 이제 운이 좀. 저도 그렇게 그 느껴서.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노후가 편안해지고 안정이 돼야 될거 아니야. 그분도 뭐 60이 넘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의 운세가 떨어질라니까. 본인 같은 사람이 돈은 인사, 사업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거든. 밑에 사람이 얼만큼 뛰어주냐에 해서 그거 버는 건데, 그 사람 말도 이제 그 대표가 이제 귀도 기울이지도 않고 길을 닫았어요. 망조가 되려니까, 닫아야 되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말리고 해도, 조언을 해주고 해도 안 듣는 거지. 그래도 본인이 나오라는 거야. 본인 나와서 따로 차리라는 거야. 그럼 망할 때까지 일단 계속 있으면서 같이 왜 그래? 경험해도 되나요? 아니, 왜 그래? 본인 거 이제 슬슬 이름 걸 준비해야지. 근데 지금 이 업계가 어떻게 보면 개인 시장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을 거야. 예. 이게 준비를 하고 더 이상 뭐발 담글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좀 얌체 같지만 계약적인 거뭐 이렇게 다른 데 이제 뭐 일도 끌어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 거를 이제는 본인이 좀 욕심을 내야 되는 형국이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이 알거 아니야. 그 계약 조금 딜레이했다가 네가 사업자 내에서 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좀 정말 본인은 그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거든. 그거를 이제 네가 먹고 살려면은 애들 세 명하고 먹고 살려면은 조금 조금 그래야 될 거야. 이제 내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회사에 지금 소속이 돼 있으면 자네가 이제 C라는 회사 이름을 갖다가 자네가 낸다면은 C 회사에 도움이 되게끔 어차피 거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지금의 회사는 망조이기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지. 남편은요? 남편은 남편으로 치지만 너 그냥 큰아들이야. 큰 딸로 해라. 그냥 큰아들도 아니고. 맞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평생 데리고 가야겠지. 네네. 아, 같이 데리고 가시면. 데리고 가. 정말 그냥 남편은 그런 게 있어. 뭐 미안해. 꼬다른 보리자루 같은 그런 개념이 좀 많은 사람이. 그러니 어디다 놔둘 거니? 네가 데리고 가야지.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나마 지금 계속 이자만 내고 있어서 상가는 계속 공실이고. 그건 이따가 내가 비법이 카메라 끊고 나서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힘들더라도 내려갔다 와. 그리고 제가 지방을 이렇게 다니거든요. 계속 다니면 어떤 차가 쫓아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랑은 아니면은 카톡으로 만나고 싶다고. 아니,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남자 생각도 없고. 남편 오직 하나고.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남편한테 한 번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놈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당연하지. 차 번호를 딱 따가지고, 아니. 전화를 하고 카톡을 또 등록을 해가지고 막 연락을 하더라고요. 다 차단시키고 다 하긴 했는데, 밤엔 좀 무섭더라고요, 다니기가. 그렇지. 그런 또막 이렇게 해코지 당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안 보이고. 그거보다 굉장히 자네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관점이기도 하지만 사업적으로 그거를 쓰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 그렇다고 막 그렇게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게끔은 살아오지 않았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없는 걸 본인이 하나 더 있다는 걸 갖다 유용하게 써먹었으면 좋겠어. 현명한 듣기 좀 현명했으면 좋겠어. 꼭 그게 뭐냐면 도덕과 윤리를 벗어나서 뭐 거래처들도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자기를 좋아해. 아니 특히 이건 남자들도 본인을 좋아하지만 여자들도 자기를 좋아해. 여자가 더 따라.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사람이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말하는 거 없어도 그냥 땡겨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본인이 큰 어떻게 보면 복이야. 그거를 유용하게 하면은 일도 쉬운 말로 잘도 하지만 일도 쟤네 자기한테 일을 내가 의뢰하면 잘해줄 것 같은 거야.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미지를 미리 갖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대인관계 그리고 하다못해 모르는 사람도 연애 한번 해보자고 만나보자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이제 도덕과 윤리에서 차단하면 되고 요렇게 본인을 좋게 남들이 생각하는 거를 사업적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플러스 효과가 있지. 그리고 도덕과 윤리라는 거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아. 저는 솔직히 지금 하는 일이 거의 정말 20년 넘게 했지만 다른 일 쪽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자영업 같은 거를. 근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지금 하는 거 하게 되면서 나중에 요즘에 내가 좀 이렇게 아마 페이도 한 달월 페이도 상당히 많이 받을 거야 자네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자네한테는 목돈이 큼직큼직한 돈들이 있거든. 그리고 나중에 짬짬이 조금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부동산에다가 본인은 투자를 하고 시간 내고 그러면 경매 같은 것도 좀 그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좀 배워가서 하면은 아마 굉장히 괜찮을 거야. 정말 돈 많이 벌어. 그리고 막 회사가 그냥 막 소송에 갑자기 막 걸리고 월급 제대로 다 줬는데도 들줬다고 자꾸 소송 걸리고 막 지금 휘말리고 막 얘기했잖아. 그러거든요. 사장이 망조의 길을 가니까 되도 않는 일도 생기는 거야. 그것도 지나요? 다 그러니까 털어내고. 가급적 이제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처신을 본인이 좀 발을 좀 빼라는 게 여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지. 얼마를 적어갖고 온 거야. 와, 궁금한 게막 너무 뭐 많아요. 빼곡하다 야. 그러면은 제가 무슨 혹시 자격증 같은 거를 딸수 있는 운은 있나요? 저나 남편한테 공인중개사 그런 거좀 한번 남편이나? 아, 공인중개사. 공부해라 그래. 왜냐면 남편은 자네는 자격증 딸려면 할수 있겠지만 자네는 시간이 24시간이 모자라서 할 수가 없고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 문이 열려 있어 머리가 열려 있거든 공부에 뭐 머리가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게 해도 시간이 될 거고 남편한테 그런 자격증 한번 해라고 해봐. 그러면 그쪽으로 일은 할수 있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경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격을 갖추고 할수 있는 그런 여건들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런 거는 나이 먹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거고 시간에 직업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리한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그 남편이 그런 거 가지고 있고 지금 이쪽으로도 크게 될 사람이지만 나중에 둘이 부부가 남편이 자격증 있고 뭐할수 얼마든지 또 사는 데가 뭐 분당 쪽 이쪽권이면은 더더욱 활발할 거고 그 남편한테 그런 거를 하고 가고 그래. 다 자네는 할 시간 없어. 저는 자격증은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할 새가 없다고. 아, 그래요? 괜히 그 교재비하고 뭐 인강 그런 거 하면 저 돈만 나가. 너는 안 돼. 아, 하면 되는데 그래요? 할 새가 없단 말이야. 몸이 12개도 모자라는데 뭘 그것까지 하냐. 맞아, 성격이 막 급하고. 남편한테 하라고 그래. 남편이 자격증 갖고 있으면 어차피 부부가 같이 갈 건데. 그 회사가 지방으로 간 거는 다시 못 돌아오나요? 얘기했잖아. 이전 그냥 망조가 들어서 그냥 끝인가요?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기 전에 자네가 먼저 느끼고 있으면서 뭘 그래? 아, 그리고 제가 단명수가 있다면서 이름까지 바꿨거든요. 근데 단명? 왜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지? 그냥 명이 기네 짧네 이렇게? 왜 그러지? 여기서 식구들이 다 이름 바꾸라고. 아니 타고난 지금 뭐야
그딱 거기 있는데 그 이름 두세 자 바꾼다고 이게 바뀌어? 네, 그래서 그리고 단명이 아니라 80은 남기니까 너 이제 반절 살았으니까 반절 남았어. 정말요? 응.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얘기예요. 네. 야, 이제 오빠는 얼른 얼른 가고 싶은데 또 반대되는구나. 난 다음 세계가 너무 궁금한 거야, 다음 생에. 저는 응. 자식을 늦게 낳아서 애들 기발하지. 인정, 인정. 네, 좀 애들은 편하게. 우리 푸이하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네. 나는 그래. 아, 진짜요. 이제 반절 살아서 걱정하지 마. 애들 뒷바라지 할 때까지 제가 볼수 되레 있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남편이 자녀보다 짧아. 아, 그건 진짜요? 되레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공덕 쌓고 시어머니가 많이 이렇게 조상한테 비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시어머니 바톤 이어서 자네가 빌고 살아야지. 가까운 곳에 어딘가 의지처 하나 두고 빌고 살아. 그건 자네 그게 필요해. 어머님이 절에 자주 데리고 가세요. 또? 그러면은 저희 자식도 자꾸 단명한다고 아, 하셔가지고. 시끄럽다 그래. 누가 그래? 아, 그래요? 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부모님이 애들 다 봐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이제 맞벌이 하니까. 근데 오래오래 저희 애들 좀 성장할 때까지 건강하게 좀. 부모님, 아버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아버님이 52년생 1월 29일이고요. 어머님이 1월? 1월 29일이요. 칠순이시네. 네네. 엄마는? 어머님이 55년 8월 16일이에요. 되레 아버님보다 엄마가 금년에 건강이 더안 좋겠다, 시어머니가. 아, 시어머니요. 그래도 뭐 돌아가신다 소리 그런 거안 나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올해라는 게 도대체 몇 년들이야? 근데 네. 향후 10년까지는 상복은 안 보여. 아, 10년이요? 다행이네요.